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특미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말을 하면서 리뷰를 찍기 때문에 약간 대사도 아니지, 말을 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다시 말을 하면서 리뷰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새로 시작한 가면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가차드에서 등장하는 바로 디럭스 가차 드라이버 앤 가차 드로 홀더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와우! 솔직히 카드 깡이라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벨트 기믹 자체는 괜찮아요. 변신음이 좀 짧은 거랑 코드 인식 안 되는 거 진짜 열받는데, 뭐 LED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는 어제 처음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합본 세트를 사봤어요. 벨트를 기존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변신 벨트 단품으로 샀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합본 세트로 사봤고요. 도대체 요거를 사도 아파레스 케보는 변신하지 못하는데 왜 아파레스 케보를 여기다 넣었는지는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우선 이렇게 합본 세트로 샀기 때문에 이제 드로우 홀더 드로우 홀더하고 이제 가차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카드 5장, 4장이 합쳐져서 9장이 총 들어가고요. 뭐 빛난다 올린다 여기서 올리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아파레스 케보 있고, 여기 그 뭐냐 이거 스팀호퍼 있고, 이제 위쪽을 보시면 예, 길어가지고 설명 여기까지 쓰여있어요. 뭐 대충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카드 9장 들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옆면은 이제 우리의 가차드 스팀호퍼가 이렇게 있고, 이제 뒷모습을 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길죠. 왜냐면 뭐 카드가 여러 개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가차 직원을 사거나 이제 요거 카드팩 01을 사야지 변신할 수 있는 폼이고요. 이 친구도 01을 사야지 변신할 수 있는 폼입니다. 그럼 뭐 드로우 홀더 사용하는 방법, 뭐 가차 드라이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쓰여 있고, 카드 빼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뒷부분이래. 반대편 옆면은 그냥 구성 내용 뭐 이런 거, 이제 케미 트래카 광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가면라이더에서도 가차라니.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개봉을 하시게 되면은 구성품은 이제 따로 돼 있어요. 가차 드로우 홀더 안에 속 포장지만 따로 돼 있고, 이제 요거 가차 드라이버의 속 포장지만 따로 해서 두 개 분리돼서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중간에 끼워서 요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 개 한 개씩 꺼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개봉을 하시게 되면은 구성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차 드라이버 본체하고 이제 가차 드로 홀더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고, 이제 카드 9장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벨트 마개 신규 조형이죠. 웬일로 반다이가 이제 재탕을 안 하고 신규 조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차 드로 홀더 손목끈이 들어 있고요. 가차 드라이버에 이제 벨트. 전체적으로 이제 가차드 벨트, 가차 드라이버, 가차 드로 홀더, 뭐 그냥 전체적으로 가차드 관련된 게 주황색이 되게 많아요. 가차 직원도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이죠. 전체적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주황색이 좋았나 보죠. 아무튼 주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이제 여기 디럭스 판에 들어가는 카드들은 전부 다 슈퍼레어 SR 등급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퍼 1 스팀 라이너, 카만티스, 오도리파, 아파리 무시도, 비프 마린. 얘는 진짜 아무리 들어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예, 고추같이 생긴 캐릭터, 그리고 파이레츠, 그리고 도키리 마신까지 이렇게 총 9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변신에 들어가기 전에 가차 드로우 홀더에 카드를 끼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가차 드로우 홀더는 사용법은 그냥 이렇게 손목줄을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손목에 차시면 돼요.
근데 제가 손목이 생각보다 굵어가지고 그래도 저처럼 굵은 사람한테도 되기는 된다. 길이가. 예. 길이가 된다는 거. 요렇게. 그리고 뭐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개가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개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가챠 드로우 홀드에 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간단해요. 그냥 버튼 눌러주시고 그냥 여기 이거 있죠. 그냥 요걸 해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몇 장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세트에 들어가는 이 9장은 전부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좋진 않아요. 예. 그렇게 얘는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심지어 이렇게 제대로 안 넣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카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빡빡해지죠, 끼우기가. 이제 잘못 끼우시거나 잘못 빼시면 이제 카드에 자국 남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카드를 싫어해요. 카드 혐오합니다, 저는. 보세요, 잘안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아, 이 최대가 5장. 이게 좀 너무한데. 아무튼 이렇게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이러고 이제 팔아차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카드 꺼내고 장착하고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변신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챠 드라이버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완성이라니. 자, 그러고 이제 아까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던 가챠 드라이버의 기동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LED가 밝게 나오면서 되게 밝은 목소리라 해야 되나? 되게 톤이 높은 목소리로 가챠 드라이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면 라이더 가챠드의 메인 기본 폼이라고 할수 있는 호퍼 1과 스팀 라이너를 사용해서 변신하는 스팀 호퍼? 스팀 호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예쁜 무지개색 LED와 이제 짧고 간단하게 딱 나오는 우리 스팀 호퍼 변신음입니다. 저는 약간 아쉽긴 해요. 변신음이 약간 생각보다 많이 짧다는 점에서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필살기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LED가 오래 발광하고 있네요. 저도 이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기고 아니 밀고 땡길 때 이제 약간 이게 카드가 튀어나온다는 단점. 근데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벨트들은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감안하고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드 빼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좀 세게 밀어주시면 이런 사운드와 함께 카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해볼 폼은, 아 자,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해볼 폼은 바로 오도리파와 카만티스를 사용해서 변신하는 오도리멘티스 폼을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라이더 가차드 오돌이 멘티스 폼이 폼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변신음이 진짜 겁나게 짧죠. 진짜 짧은 노래 하나와 간단하고 단순한 변신음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LED가 만족스러우니까. 예, 그럼 바로 필살기. 네, 이렇게 필살기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딱히 콤보가 되는 폼은 아니지만 남은 이제 다섯 장의 카드도 한번 그냥 사운드만 들어봅시다. 하지만 공룡 사운드이기 때문에 필살기도 다 피보고 변신음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해서 해볼 겁니다. 자, 제가 해볼 폼은 얘가 이름이 버닝 네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레 부시도로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해볼 것은 파이레츠와 디프 마리너.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것은 도키리 마신과 아파레 부시도. 네, 오늘은 이렇게 가면라이더 가차드에서 등장하는 변신 벨트 디럭스 가차 드라이버와 가차 드로 홀더 세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카드라는 소재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뭐 나쁘지 않지만 가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핀 인식도 작년이 약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변신음 쪽에서도 약간 너무 짧은 거는 좀 너무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LED 덕분에 그런 건 좀 덜하긴 하고요. 나쁘지 않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이.